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노원시각장애인 복지관의 임경옥입니다. 자, 우리가 현재 38회 영어 교정 문제를 쭉 풀어보고 있는데 오늘은 23번과 24번 문제를 차근차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번 슬라이드 열어주십시오. 자, 23번 먼저 한번 읽어보죠. 예, Mr. Webb loves his old Rambler because it handles so well and he still gets great gas mileage. 심표, but above all, 심표, he just loves the way it looks. 심표. 자, 이렇게 돼 있는데, 자, 여기서 여러분들 어떤 게 잘못이 되어 있을까요? 뭐 크게 이렇게 눈에 띄는 게 잘 안 들어오죠. 그러나 어느 한 곳이 이상한 데가 있죠. 답을 열어주시죠. 네, 바로 마일리지입니다. 자, 마일리지 여기에는 마일리지 할 때 끝에 EA 약자가 안 돼 있죠. 이놈을 약자로 해 주셔야 됩니다. 자, 요 EA 약자는 여러분들이 좀 주의를 기울이셔야 되는데 요 EA 요 약자는요. 우선은 단어의 첫머리나 단어 끝에는 못 오죠, 이놈은. 자, 그리고 또 이 EA는요. 접두사. 예. 접두사에 걸쳐 있을 때도 약자가 안 됩니다. 접두사에 걸쳐 있을 때. 그래서 뭐 re assistant 뭐 이라든지 이때 re 할 때 e와 assistant a 이렇게 걸쳐 있을 때 여기 안 되죠. 하지만은 요 놈이 접미사 뒤쪽으로 있을 때는 그때는 그냥 약자를 해야 되죠. 마일리지. 자, 여기서 마일과 저 ag 해서 여기서 e와 a가 걸쳐 있다고 해서 이거 안 쓰면 안 됩니다. 이거 접미사에 걸쳐 있을 때는 씁니다. 하지만 또 복합어인지 아닌지는 여러분들이 잘 살펴보셔야 돼요. 예를 들어 오렌지 에이드. 자, 오렌지 에이드 할 때는 오렌지 할 때 E, 그 다음 에이드 할 때 저기 A. 이거는 접미사 관계로 보지 않고 복합어 관계로 보는 것 같습니다. 따라서 여기서는 이해 약자를 안 하죠. 하지만은 마일리지처럼 이 AGE 요거는 접미사로 보기 때문에 이해 약자를 쓴다라는 것 요거 잘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3번 슬라이드 열어 주시죠. 자, 24번 문제 볼까요? 네. Two those who have character and a spirit of adventure, the navy is very appealing 라고 되어 있는데, 자, 요거는 그냥 쉽게 들어오죠. 답을 열어주십시오. 네, 바로 spirit. 자, spirit가 이게 오두 약자가 있잖아요. 예, 456의 S. 그럼 spirit 됩니다. 그래서 요놈은 어두 약자인 스피릿으로 써주시면 될 것 같고요. 4번 슬라이드 열어주시죠. 자, 이제 오늘의 자, 지난 과제로 나갔던 내용 요거는 38의 점역 문제에 나갔던 내용인데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자, 첫 번째 자, Monit's Ambition. 자, 여기서 여러분들 처음부터 이 Monit's 할 때 자, 여기서 ON이 약자를 쓸 것인가 말 것인가 고민하셔야 되죠. Ambition. Ambition, T-O-N. 그 다음에 of documenting the French countryside led him to adopt a method of painting the same scene many times in order to capture the changing of light and the passing of the seasons. 자, 이렇게 간단한 내용인데 여기서는 그 한 군데 예, Monit's Ambition 할 때 요놈을 어떻게 접역하는지 확인합시다. 답을 열어주시죠. 네, 바로 Monit's. 자, 이때는 ON이 약자를 안 씁니다. 예, Monit's 할 때 이때 ON이 약자는 쓰지 않는다. 자, 이 약자 중에서 이 ON이 약자 이거 이 ON이 약자가 가장 좀 약간 좀 불완전한 약자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불완전한 약자라서 확실하게 이게 안쓸것 같은데 쓰고 쓸것 같은데 안 쓰는 그런 것도 있죠. 예를 들어 뭐 아네스티 뭐 마니터리 뭐 이런 데는 안쓸것 같은데 그런 거는 또 쓴다고 되어 있죠. 예, 그런 되어 있고요. 또 요게 또안쓸 때는 어떤 그 발음상의 왜곡이 생길 때. 여기도 이제 마니트 요거도 이 오엔의 약자를 쓰면 좀 발음상의 또 왜곡이 생길 수도 있죠. 또는 인지 방해가 생길 수도 있고. 예, 그래서 또 예를 들어 뭐자 스톤, 예, 스톤 할 때는 오엔의 약자 쓰죠. 그러나 스톤드, 예, 끝에 예, D가 붙는 순간 그때는 오인의 약자를 못 쓰고 ED 약자를 쓰죠. 그때는 온칸 묶음 약자가 오두 약자보다는 힘이 세기 때문에 예, 그러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뭐 예를 들어 포네틱, 예, 포네틱 할 때도 예, 오인의 약자를 안 쓰죠. 예, 그거는 또 어떤 그 발음상의 왜곡이 생긴다든지 또 인지상의 방해가 된다든지 그래서 또 쓰지 않듯이 여기서도 마니츠도 마찬가지로 보면 됩니다. 그래서 이런 거, 예, 요거 오엔의 약자 쓰지 않는다는. 그러나 앰비션 할때 이거 TION 이거 앰비션, 예, 요 어미 약자는 쓴다라는 것잘 기억하시고 5번 슬라이드 넘겨주시죠. 자, 오늘의 과제. 자, 요거는 이제 점역사 문제 맨 마지막 문장인데 한번 읽어보고 중요한 것 한번 다음 시간에 점역해 볼 터인데 한번 다 같이 읽어봅시다. 자, he began. 자, began 할때 be 약자를 쓸 것이냐 말 것이냐. 그죠? 그 다음, painting the water release in 1899 쉼표. 그 다음, first in vertical views with a Japanese bridge as a central feature and later in the series of large hyphen scale paintings that was to occupy him continuously for the next 20 years of his life. 자, 20 years 맞나요? 아니면 20 years 그래야 되나요? 자, 어쨌든 간에 자, after several 자, several 2부 ER 약자를 써야 되는지 아니면 예, 그냥 ER 약자만 써야 되는지 어떨까요? 예, difficult months 그다음 following the death of Elizabeth 그다음 O'Connor 자, O'Connor에서 여기 CON 약자를 쓸 것이냐 말 것이냐? He began to create some of his best. 자, best. B 약자 쓰나요? 안 쓰나요? 예. 그 다음에 paintings of the 19th, 예. 아니면 19th 예. century라는 내용입니다. 자, 여기서 여러분들, 아까 제가 짚어드린 것들, 그런 거 신경 쓰면서 나름대로 점역을 하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강의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복 많이 받으십시오. 고맙습니다.